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 설계, 건축의 품질,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과 도시 환경, 역사 문화와의 고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1977년에 제정한 프랑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건축에는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어야 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건축은 민간과 시장에만 의존해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국가 차원에서 건축과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07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3년간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좋은 건축과 도시공간이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효성 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소연 소장을 만나봅니다.